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김훈민이라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도커를 써보셨거나 이제 좀잘 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초심자용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도커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인즉슨 내부 구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서버 운영자로서 도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훈민이라고 하고요. 실제 동생 이름이 정음입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웹 개발하다가 2014년에 이제 성능팀에서 오픈소스 캐시인 아커스 개발 운영을 담당했었고 2015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센터라는 곳에서 빌드 배포 시스템인 엔디플로이 팀에 소속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도커와 리눅스 컨테이너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간단한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모습을 튜토리얼 형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보셨을 테이블일 것 같은데요. 유명한 테이블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에서 온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운영, 개발이나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겪게 되죠.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컴포넌트들이나 모듈들이 존재하고 내부적인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동작하는 장비들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내 PC, 그리고 동료들의 PC, 그리고 팀의 개발 장비라든지 QA 장비, 스테이지 장비, 리얼 장비, 전부 다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실행돼야 된다든지 ACL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팀 개발 장비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전부 다 그걸 쓰는 겁니다. 로컬에서도 거기 갖다 붙고 이제 뭐 심지어는 그거를 그냥 리얼 장비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오래된 개발 장비에 이제 누가 손을 대는 순간에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개발 장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또 힘들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테이블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 가상 머신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가상 머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은 잘 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하죠. 시스템 커널 설정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리눅스를 만들어 오던 분들이 이제 물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물류 시스템도 똑같은 테이블이 있죠.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운송하는 실제 물건들은 이제 규격화된 것들이 없고 이제 기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운송하는 이제 주체들은 서로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물류 시스템에는 이미 답이 있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답이 이미 존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그냥 다 집어넣고 컨테이너만 운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도 IT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를 쉬핑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LXC라고 하는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기능을 이미 구현을 해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정의를 하자면 이제 누군가는 하이퍼바이저 없는 V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스트 환경과 독립된 리눅스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가상화를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냥 호스트 안에서 커널이 직접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격리된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C그룹, 네임스페이스, CHROOT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밑에 이제 하위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그룹이라는 것은 2006년에 구글에서 개발해서 직접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제 리소스에 대한, 장비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제어와 리소스를 제약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 리소스를 서브시스템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정도 하고 이제 상태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만약에 서버에서 윈스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루트 시스 디렉토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없다면 마운트를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의 디렉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 이제 이름이 의미하죠. CPU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하고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블록 디바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파일 시스템 상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보여줬던 어떤 특정 자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리소스에 대한 프로세스 수준의 격리를 제공을 합니다. 역시나 프로세스 자체로도 이제 어떤 이제 격리된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운트 어떤 디렉토리를 마운트 했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볼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느냐, 그리고 이제 세마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락 같은 IPC 관련된 리소스라든지, 그리고 호스트나 도메인 이름 아니면 이제 유저 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아이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네임스페이스도 이제 커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어떤 시스템은 항상 파일 시스템, 루트 파일 시스템을 가지죠. 그래서 보통 VM이나 물리호스트에서는 루트 파일 시스템이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CH루트는 이제 그게 아니라 프로세스별로 루트 파일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명령어로 지원이 되고 CH루트나 pivotRoot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런 네임스페이스나 C그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CH루트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행된 컨테이너들은 이제 호스트 시스템의 환경과는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자기가 어떤 사용자가 정의한 환경 하에서 동작하는 완전히 격리된 프로세스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격리하고 패키징하는 게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거고요. 물리나 이제 VM 장비의 여러 요소들을 격리를 해주는데 이제 C그룹으로 리소스를 격리하고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련된 것들을 격리시키고 CH루트로 파일 시스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면은 사실 해결이 된것 같잖아요. 이 컨테이너라는 게 이미 존재하니까 이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컨테이너에 싸가지고 그냥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컨테이너라는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때 이제 등장한 것이 도커고요. 도커는 윈스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이걸 그 이렇게 생성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배포하는 생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런 윈스 컨테이너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도커 플랫폼은 이제 데몬 서버와 그리고 이 도커 데몬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날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도커 데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GitHub 같이 코드를 배포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 자체도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커허브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는 커다란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 데몬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이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위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네트워크 설정을 바꿔주고 이제 격리된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특정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결국 앞서 보셨던 C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CHROOT 같은 명령들을 이용해서 실제 리듀스 컨테이너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과정을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명령 한 방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보려면 리눅스 환경이 필요한데요. 말부터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보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도커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도커 툴박스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이제 VM 플랫폼이 있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리눅스 환경을 VM으로 띄운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도커 환경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에서 이제 홈브루 사용하신다면 간단하게 인스톨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툴박스를 설치해 보시면 이제 도커 그리고 도커 머신, 도커 컴포즈, 타이트매틱,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또 다섯 가지 명령어가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이제 각각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도커는 도커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 주고요. 도커 머신은 도커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VM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이 VM은 로컬에 있는 VM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VM들도 포함한 거예요. 디지털 오션이나 AWS 같은 것들도 동일한 명령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녀석인데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명령들로 이제 간단하게 도커 개발 환경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로 버추얼박스 형식의 이제 도커 이미지를 dev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라 라는 거고, 실행하면 실제 버추얼박스 VM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VM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 접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VM을 실제로 이제 내 로컬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는 환경 변수를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배쉬에 있는 이벨을 이용해서 이제 도커 머신의 특정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도커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설정이 되면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도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근데 이제 명령들은 사실은 이제 매뉴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셔서 직접 보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XE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도커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커 호스트 하나가 있고요. XE 코어라고 하는 이제 많이 이제 지금 XE 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제 그거가 이제 패키징된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고 80포트로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MariaDB 하나를 띄워서 역시나 DB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GitHub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지 만들기 전에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미지의 이름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제 이미지 앞에는 그 제일 앞에는 네임스페이스, 그룹 이름이라고 하는 일종 그룹이 되는 네임스페이스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오고, 그 다음에 이름. 요게 이제 도커 이미지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의 버저닝을 담당하는 태그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건 태그는 역시 땡땡하고 태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딥이나 PHP 같이 좀 유명한 이런 녀석들은 공식 이미지라는 게 존재를 해서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암묵적으로 디폴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들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from이라고 돼 있죠. from은 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커 컨테이너가 상속받을 기본 이미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 컨테이너는 요 이미지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PHP 컨테이너인데 5.6 아파치가 설치된 태그가 달려 있죠. 이 이미지로부터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런이 계속 되죠. 런이 계속 되는데, 이런 커맨드는 실제 내가 리눅스 장비에 들어가서 날리는 커맨드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즉,
런런런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접속을 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아니면 워크 DIR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제 이미지를 빌드를 해야 됩니다. 빌드라는 과정은 도커 빌드라고 하는 명령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명령은 이것과 같아요. 도커 빌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로 타겟 이미지 이름 아까 보셨던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도커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를 마지막에 찍어주시면 도커가 자동적으로 도커 파일을 찾아서 도커 데몬에게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라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미지들은 아까 상속관계를 계속 프롬을 통해서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지들은 역시 그리고 각각 이렇게 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커맨드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제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저 해시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냥 기시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커 머신으로 환경이 갖춰진 상태인데요. 도커 머신이라는 명령이 있죠. 도커 머신으로 이제 ls라는 명령을 날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생성된 버추얼박스 이미지 VM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세 개를 제가 미리 생성을 해둔 상태고 모두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는 사실 이제 도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현재 열려진 셀에서 이제 특정 VM의 도커 데몬으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벨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 도커 아그 전에 이제 도커 머신 env 그리고 swarm master라고 하는 이제 이런 VM의 이제 설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바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보셨던 이제 TCP 이제 요 주소를 가지는 도커 데몬에게 API를 날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실 이제 커맨드가 이제 이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도커 명령으로 도커 데몬의 상태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서버 버전은 1.9.0이고 이미지가 54개가 있다. 그리고 도커 이제 이미지스 도커 이미지가 이제 내 현재 저 도커 데몬이 관리하는 도커 이미지는 이렇게 있다. 아까 보셨죠? 이제 도커 이제 그 이미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태그는 1.8.14다.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가 해시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도커런 이제 it 그리고 rm 그리고 도커 이미지 이름 이런 명령으로 간단하게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아무런 옵션 없이 이제 그냥 실행을 하면 포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빼기 it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현재 쉘과 저 컨테이너 그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것이고요. 실행을 하면 이제 현재 이미지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가 떴죠. 그리고 이제 이 아파치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 VM, 저 도커 이미지가 뜬그 VM의 IP를 알아야 되는데요. env master라고 하는 요 녀석 IP를 확인해서 이제 이 IP로 접속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접속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도커 컨테이너는 내부적으로 이제 포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즉 컨테이너 안에서는 열려 있는 포트지만 호스트 네트워크와 이제 그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P라는 옵션으로 8080으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바로 이제 XE
웹 서버가 뜨고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DB 정보를 넣어야 되죠. DB는 또 어떻게 띄워야 되느냐. 역시나 컨테이너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미리 이제 실행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마리아디비 잘 아실 텐데, 마리아디비도 역시나 공식화된 도커 이미지가 있고, 이제 그 이미지의 설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도커 데몬을 띄워줍니다. 컨테이너를 띄워주면 역시나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그리고 192.168.103 이미지로 실행. 다음. 게임을 해서 이런 하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죠.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이고, 이제 정확히 완전히 동작하는 마리아디비와 정확히 동작 완전히 동작하는 아파치 두 개가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대시보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발 환경을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 자유롭게 푸시를 해서 이제 배포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DB를 밖으로 노출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P라는 옵션으로 특정 포트를 호스트, 이제 컨테이너의 포트를 호스트 포트와 매핑을 해서 호스트에서 노출을 시키는 구성을 만들었는데, 이제 DB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치만 보고, 그 XE만 보고, MariaDB는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옵션은 링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커로 MariaDB를 실행을 할때 여기는 마이너스 P가 있긴 한데, 이제 포트 매핑을 하지 말고 이제 네임이라는 옵션으로 DB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 다른 컨테이너에서 다른 DB라는 컨테이너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링크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링크된 컨테이너는 이제 링크를 시킨 컨테이너, 그러니까 여기서는 XE 코어가 되겠죠. XE 코어 안에서 호스트 파일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 파일 내용을 보면 DB라는 이름으로 저 이제 도커 DB라는 컨테이너 IP가 박혀져 있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접속이 가능, DB라는 이름으로, 호스트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XE 코어라는 녀석과 MariaDB, 이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이잖아요.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묶어서 같이 실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쉘 스크립트 같은 걸로 실행을 시켰는데, 이제 최근에는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툴로 묶어주는 추세고요. 도커 컴포즈라는 것은 여러 개 도커 컨테이너를 묶어서 함께 실행을 해주는 툴입니다. 도커의 이제 도커 툴박스에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커 컴포즈.yml이라는 파일을 정의를 해서 이제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XE 코어라고 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DB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각각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역시나 이제 명확하게 약간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이제 금방 만드실 수 있는 파일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제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을 제가 이미 만들어 뒀으니까 다음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한번더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XE 코어라고 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DB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이제 뜰 거고요. 그리고 이 XE 코어는 이제 훈민 XE 코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포트 80을 노출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DB는 마찬가지로 MariaDB 이미지를 쓰면서
이런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고 이런 삼상 변력이라는 포트를 노출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라는 명령을 날리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ps라는 명령으로 현재 이제 도커 컴포즈로 띄운 컨테이너 리스트를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 명령을 직접 날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부분 도커 컴포즈를 툴로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호스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쉽게 쉽게 되는데, 만약에 도커 호스트가 여러 개고 여러 개의 호스트에 도커 컨테이너를 좀 분산을 시키고 싶다, 실환경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이제 각각 호스트를 들어가서 각각 컨테이너를 띄워주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좀 편하게 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도커 스웜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여러 개의 도커 호스트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에이전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특정 서버에 마스터 서버를 놔두고, 이제 각 도커 서버에는 역시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스웜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마스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마스터가 그 도커 서버와 동일한 AP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도커 API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즉, 마스터에만 명령을 날리면 그 나머지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나머지 역할은 이제 이 도커 스웜이 담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커 스웜도 마찬가지로 이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도커 머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커 머신 커맨드로 VM을 생성을 할때 스웜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스웜 클러스터가 구성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으로 이제 스웜 마스터 옵션으로 마스터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스웜 에이전트는 그냥 스웜이라는 옵션만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웜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도커 API를 도커가 이제 도커 클라이언트로 이제 명령을 날릴 때 도커 스웜 마스터로 명령을 날리면 되겠죠. 도커 머신에서는 이제 스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 변수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떠 있는 게 특정 지금 이제 103이라고 하는 특정 호스트 하나에만 이런 컨테이너들이 떠 있죠. 일단 스탑을 시키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볼게요. 저는 이미 스웜 클러스터를 구성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machine env 스웜이라는 옵션을 줘서 스웜 마스터에 와서 설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커 임포를 해보면 약간 다른 화면이 나와요. 도커 장비가 총두 개가 있고, 스웜 마스터와 스웜 노드 0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서버가 있다고 이제 다른 정보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스웜으로 잘 붙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커 ps를 해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요. ps를 해보면 이제 각 노드별로 어떤 컨테이너가 있었는지, 마스터에는 스몰 웨스코프라는 것, 그리고 이제 스웜 노드 01에는 스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커 컴포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컴포즈 업 d. 저는 이제 도커 컴포즈 설정을 전혀 바꾼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느린데, 이제 도커 마스터에는, 스웜 마스터라는 도커 VM에는 특정 이미지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스웜 노드 01번에는 현재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동안 다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스웜을 이용해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도커 API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DB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커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도커의 링크 기능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호스트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SV코어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호스트가 점점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DB도 특정 호스트 하나에만 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밑에 있는 SV코어가 만약에 밑에 있는 그 마리아DB와 링크가 돼 있다면 접속이 가능하겠지만 위에 있는 SV코어는 마리아DB와 기본적으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트를 노출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DB에 이제 그 포트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위에 있는 SV코어가 마리아DB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엠베서더 패턴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좀 우회적으로 작업을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요. 현재 이제 도커 1.9가 이제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 도커 네트워킹이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커 오버레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도커 호스트들이 서로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할수 있도록 어떤 통신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IP,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내부 IP를 직접 입력을 해서 다른 컨테이너로 통신을 핑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실제 TCP나 UDP 요청을 날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이고요. 원래 예전에는 도커에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라넬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도커에 직접 이제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한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걸 하려면은 또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도구에 모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커 네트워킹은 립 네트워크라고 하는 도커의 이제 서브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도커 1.7부터 실험적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1.9에서 최근 출시된 1.9 버전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명령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는 요 특정 컨테이너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도커 네트워크 크레이트라는 명령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를 띄울 때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옵션을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데 몇 가지 이제 설정이 필요한데요. 도커 레벨에서의 설정입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는 도커 머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설정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컨테이너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 그 IP를 찾아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IP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디스커버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보통 컨솔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솔이라고 하는 키밸류 저장소가 있는데 주키퍼 같은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띄워서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커 머신으로 이제 기타 다른 도커 데몬을 띄울 때 이제 이 컨솔을 도커 데몬이 바라보도록 이제 옵션을 주시면 돼요. 아래 보이시는 클러스터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그냥 커맨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나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을 사용할 수 있는 도커 VM이 이제 생성이 됐으면 이제 바로 앞서 보셨던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그냥 별다른 설정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Core Compose X 네트워크 X 드라이버 오버레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만 날리면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념만 알면 되지, 내부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좀더 이제 트러블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공부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명령을 날리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서로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약간 더 이제 앞서 보셨던 것이 좀 너무 빨랐을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는 입장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그림이죠.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게 되면 이제 이런 구성의 스택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만 그렸기 때문에 감안하시고요. 이제 ETH 0이라고 하는 물리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NGINX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면 이제 도커에서는 최초 실행일 경우 도커 제로라고 하는 브릿지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물리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NGINX 사이에 이제 연결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컨테이너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도커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가능하게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이런 일들은 모두 도커를 통해서 발생, 이제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도커가 알아서 해주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두 개가 됐는데, 이렇게 두 개가 된 상태에서 이제 NGINX를 외부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P 옵션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P 옵션으로 이제 포트를 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도커가 IP 테이블즈 정책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DNAT 정책이 추가가 돼서 이제 여기로는 80포트는 이제 80포트에 대해서는 내부 IP인 이제 도커 IP의 80포트로 가게 IP 테이블 라우팅 정책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옵션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이제 80으로 들어오면 이제 브릿지를 거쳐서 엔진엑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엑스와 이제 젠킨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빌드 서비스를 서로 링크를 시키면 내부적으로는 젠킨스 서버를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서 이제 프록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같은 호스트일 경우 링크를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스트가 다르다.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호스트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1차원적으로는 이제 각각 호스트에 하나씩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이제 각각 원하는 포트를 DNAT로 노출을 시켜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P 옵션으로. 그런데 이제 한 호스트에 동일한 서비스인데 이제 포트가 여러 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나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제 뭐 마이너스 P 옵션을 서로 P 옵션으로 포트를 다르게 해서 뭐 젠키스 1번은 8080, 젠키스 2번은 8081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럴 때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도커에서는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개념은 이제 도커 브릿지와 이제 컨테이너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중간 도커 내부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가상의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마치 하나의 이제 서브넷,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주는 거죠. 이런 것들 해주는 거는 여기는 이제 플랫넬이라고 했는데 이제 현재는 도커 네트워킹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든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리 호스트의 인터페이스와 도커 브릿지 사이에 이제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띄워두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띄우고요. 그 띄운 프로세스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IP를 달고 들어오는 커넥션 요청에 대해서는 이 이제 중간 오버레이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에게 이제 전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주소 변환이라든지 패킷 변환 같은 거를 수행을 해서 실제로 컨테이너들끼리 연결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것처럼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좀 이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넣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구조를 알고 있어야 실제 IP 테이블 정책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도커를 쓰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고생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일단 이제 도커에는 타임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죠.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때 타임존은 디폴트로 맞춰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타임존을 설정할 좋은 방법이 아직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밑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결론은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때 런타임에 타임존을 그냥 설정할 수 있도록 도커 파일을 잘 만들자 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때 이제 내 로컬에 있는 어떤 로컬 타임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마운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볼륨으로 마운트를 시키면 내 로컬에 있는 시간과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시간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또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존 문제는 알고 계셔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설정을 잘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저 링크를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커허브라는 이제 공식 도커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이제 도커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사이트죠. 그런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도커허브에 올리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도커허브를 유료 이제 상용으로 쓰자니 돈 내고 쓰자니 또 돈이 좀 아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나 이제 이 레지스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는 도커 허브의 이제 코어 부분은 오픈소스로 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 이제 도커 허브가 동일한 UI만 빠졌을 뿐이지 동일한 기능으로 이제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LDAP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직접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링크해드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커 이미지가 데몬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로컬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이러한 도커 이미지나 컨테이너의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AWFS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지 드라이버들을 이제 서로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데 가령 디바이스 래퍼 같은 스토리지 드라이버가 디폴트로 설정된 도커 버전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리눅스 배포본에 따라서 디바이스 래퍼라는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토리지 풀 크기가 100기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쓰다 보면 100기가가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WFS나 오버레이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역시나 이제 옵션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제 1.9버전의 도커 머신에서는 AUFS가 디폴트라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 이제 시스템에 배포를 하실 때는 이제 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요즘 몇 가지 이제 주의점들 적어놨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도커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 이제 도커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뜨게 돼요. 컨테이너 개수만큼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요게 메모리를 11메가 정도씩 차지하면서 되게 번거롭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커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뜨는 이유는 이제 포트를 노출을 시켰을 때 호스트 장비에서 해당 컨테이너의 포트로 이제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루프백 인터페이스로 접근하고자 할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 유저 레벨에 도커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약간 우회해서 들어가는 약간 이제 해킹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최신 커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도커에서는 요거를 도커 프록시를 안 뜨게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저랜드 프록시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 폴스로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두서없이 뭔가 이렇게 빨리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